안녕하세요. 매주마다 무엇인가를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비대면이 그렇게 오래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만 저희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더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해는 가는데 계속적인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하시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키워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제 올해 키워드를 같이 나누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왜 저희들의 말에 그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그동안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들도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들 올해 많은 일들을 이뤄가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문제가 저희들 가운데 크다 할지라도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일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요. 이 시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같이 나누게 될 주제가 유사품의 함정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유사품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비슷한 것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사품은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단순한 물건이나 이런 거는 남의 것과 조금 비슷하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겠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옷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명품보다 뭐 조금 안 좋지만 똑같은 비슷한 걸 갖고 있으면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사품에 대한 부분은 그게 만약에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나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유사품은 어떤 면에서는 정품으로 가고 있는 또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위 얘기하고 있는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모방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사실은 예전에 외국이나 이런 데들을 끊임없이 모방해왔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우리나라의 것을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이곳에서 많이 모방해서 이제는 저희 나라도 유럽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 됐고 중국도 또 우리나라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져 가고 있죠. 모방이라는 것은 때로는 저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는 형제들의 모습도 사실은 시작하면서부터 설교를 잘하는 그런 형제들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좀 모방하고 또 그분의 어떤 그 테크닉을 조금 모방하고 이러한 그 모방을 이뤄가면서 나만의 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저도 처음 설교를 시작하게 됐었을 때는 다른 잘하시는 분들의 그 설교를 그분들은 어떻게 전하시는지 또 어떤 패턴을 갖고 전하시는지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해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되었던 거죠.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독특한 그 설교 방식과 또 그 테크닉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은 저희들에게 좋은 부분을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모방이 모방으로 남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방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조금의 그 밑거름을 깔아주는 부분들을 이뤄가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 간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모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여기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사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을 유사하게 받아들이게 됐었을 때 또 그것을 유사하게 적용하게 됐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저희들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짝 돌려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와는 그것을 그대로 정품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이야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에 생겨난 죄에 대한 문제고 결국 그때부터 시작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희들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게 유사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인가 살짝 틀려지게 됐었을 땐 그거는 조금의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서 조금 틀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조금 잘못 적용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 적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품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그 조금의 다른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느끼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부분이 얼마 전에 레위기를 이제 지나갔습니다. 레위기를 쭉 지나가면서 레위기를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됐었는데 레위기 읽으실 때 어떠셔요? 사람들이 성경 통독 시작하고 그만두는 곳이 대부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딱 접어들게 되면 첫 장, 두 장, 몇 장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덕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아요. 왜 그러죠? 그 레위기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하고는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갖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의 중심으로 보여지고 그게 어떤 실질적인 행위를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레위기를 볼 때마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뭐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식양이 어떻고 또 그들이 진영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끊임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게 레위기의 모습인 거죠. 근데 레위기를 쭉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주셨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첫 번째는 원래 레위기의 중심은 거룩입니다. 그 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소재로 얘기한다 그러면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거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이냐 그 순종해 나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거룩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제약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고 그 어떤 법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법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그것을 지킨다 너희들이 그것을 100%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따르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마만큼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들이 갖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었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막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불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그 불을 그 자녀들이 드림으로 인해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 갖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들의 삶은 특히 그들 속에서도 제사장들의 모습은 조금의 문제에서 어떠한 문제가 틀어졌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였고 그들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느냐가 어떠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형제와 자매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자주 하게 되죠. 그게 만인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만인 제사장직은 뭐 모든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때 어떠한 일을 이뤘었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아야 됐고요.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성막에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론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드림으로써 거기서 죽음을 당했던 거죠. 얼마만큼 그들이 거룩해야 됐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들을 이뤄가야만 했다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들의 지금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레위가 저희들에게 주는 그 귀한 일입니다. 저희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아마 레위기 15장 말씀은 저희가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한 말씀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볼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 15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15장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1절 말씀 보시면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쭉 얘기를 하죠. 유출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유출병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 유출병은 몸에서 나오는 어떤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안 좋은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에 감염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이 됐었어요. 그런 사람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 그 사람이 앉았던 거, 그 사람이 입었던 거, 그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제사장이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격리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무엇과 비슷해요? 지금의 코로나와 비슷하죠. 왜 그때 당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저희가 레위기를 쭉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와 같은 어떤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집 밖으로 아예 쫓겨나는 경우들도 있죠. 특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집 밖으로 쫓겨났었어요. 사람들과 완전한 격리를 이루게 만들죠. 이와 같은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런 것을 다 지켜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지금 성도님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죠. 이번에 교회가 풀렸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대면이 10%까지만 가능하대요. 그러면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10명 이내와 그 10%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말은 풀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만 좀 난 거냐면 뭐 만자석 정도 되는 그런 교회. 그러면 거기에는 만자석이 있기 때문에 10%면은 뭐 한 1,000명은 모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이하는 100명 이하의 좌석을 갖고 있으면 거기는 10명까지밖에 제한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위주로 지금 얘기가 되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드셔요. 저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얼굴을 보는 그 즐거움과 교제의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런 교제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제약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진영 안에서 그들이 자가격리가 된다든지 그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돼서 진 밖에 나가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재정하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바이러스가 전이 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은요, 이미 예전에서부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1600년 전, 그 전부터, 지금부터 얘기하면 더 오래된 시간들이겠죠.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요, 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하는 건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일까요?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제약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없지 않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시키려고 노력하실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일까요? 주님 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셨겠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 한 사람으로 해서 생겨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나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집단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멸당하거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인해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시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시는 문제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창궐하게 되고 그들이 이것으로 떼거주먹을 당하는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 이루었던 율법의 그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정해놓은 그 모든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루지 않아도 될 몇 가지의 일들이 거기에는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특히 무엇을 얘기하실 때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을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이렇게 주워 먹었죠. 배고플 때 밀을 먹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그것을 갖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주워 먹는 거는요. 그 자체가 쌀이 아니잖아요. 주워야 되는 노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벼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거를 탈곡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탈곡기에 넣는 거는 아니지만 손으로 그것을 비벼서 벼하고 쌀하고 구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얘기하는 탈곡을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의 공정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제자들이 일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그들은 안식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과 안식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빠진 다른 일들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신 일들을 이뤄 가신 거였죠.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온전함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바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은 우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강력한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떠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율법을 딱 받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도 그것을 따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보았던 것이 율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게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가게 됐었을 때 이들이 광야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툼이나 힘듦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속에 가장 중심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을 때 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들의 삶이 쉼이 되는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죠. 주님은 바르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들은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고요. 성도들과의 관계의 온전함과 그 기쁨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속에 있지 않게 됐었을 때 끊임없는 다툼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않고 유사품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큰 문제가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게 무엇이냐면 레위기도 몇 장이에요? 레위도 15장이고요. 마태복음도요? 15장이에요. 몇 절부터 시작해요? 네, 1절부터 같이 시작합니다. 아마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자들이요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아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밥 먹을 때 손 씻으세요 안 씻으세요? 저희도 손 씻죠 식사했을 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아이 지저분해 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갖고 뭐 비난을 하거나 잡혀가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특히 누구의 제자가? 당시에 그 영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오히려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그 오랜 전통에 대한 부분들, 손을 씻는 부분들, 이것을 이루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그 좋은 타켓이 됐겠어요. 얘기할 만한 거리가 얼마나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잘못된 것을 얘기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 제자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잘못, 내가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일이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백하게 만들고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도님들 한번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아니면 출애굽기 민수기까지죠. 율법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11장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전에도 좀 등장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엑기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율법은 그 오랜 장을 통해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찍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면 이건 문제가 있으신 거죠. 이제 일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많이 보셨어요. 근데 이것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올 때마다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당연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맞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씻는 것은 오랜 그들의 일이었었고요. 당연히 율법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을 책망했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 스스로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일들을 이루어오셨다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다시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 아닐까요? 주님은요, 8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만약에요, 손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손 씻는 문화는 많은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어떨까요? 세균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스트가 그 창궐했던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런 당시에서도 그들만이 살아남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나오는 하나의 굵직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흑사병이 유행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병인지 알죠? 지금의 코로나는 비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감염이 됐지만 죽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당시에 죽은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그들의 몸 자체를 정결하게 했던 존재들이에요. 손을 씻고 밥을 먹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만지지 않고요. 어떤 잘못된 그 사체를,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스스로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씻고 정결함의 예식을 이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흑사병이 그들을 많이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흑사병에 대한 얘기는요. 의사들에 대한,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14세기에 유행했던 것인데, 뭐 스위스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그 많은 나라들이,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흑사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때의 모습이 그 징기스칸이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될 때 어떤 그 병법을 그게 썼냐면, 뭔가 좀 이상한 그 시체를 그 성 안에 다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던져 놓으니까 이들은 이 시체를 그냥 딴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치웠던 거죠. 근데 이 시체가 어떤 시체였냐면 흑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시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체를 지나가던 쥐들이 뜯어먹게 되고, 뭐 이러면서 쥐들이 이젠 쌀에 들어가고 쌀에 또 병균이 묻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는 이런 문제가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게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라고요? 그들이 손을 씻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손 씻는 문화가 아주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또 고민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 구약에 손 씻는 문화가, 손 씻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레위기를 한번 쭉 읽어보셔요. 출애굽기 읽어보시고 민수기 읽어보시면 그와 같은 얘기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 보게 될 겁니다. 오히려 무엇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등장하냐면 씻어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물로 씻어야 될 것들. 특히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됐어요. 수족을 씻고만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 즉사하시는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하게 됐어요. 그 성전이, 성막이, 그 성전, 성소가 그 거룩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유출병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마다 그들은 옷을 씻고 목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까지 같이 미루어 짐작하고 있냐면, 아, 손 씻는 것, 지금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손을 씻었고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율법에 나오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왔던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서 이거는 당연하게 그 율법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도 그것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정결의 예식에 대해서 랍비들은 그것을 자꾸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아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때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법만 몇백 개가 정해져 있어요. 뭐를 하지 말아라, 뭐를 하지 말아라, 뭐를 하지 말아라.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버튼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나는 버튼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버튼이 없는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층층마다 서요. 왜 그럴까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가서 내가 3층에 가기 위해서 3층을 딱 눌렀다. 이것도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열렸다가 층마다 쓰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또 무엇을 만들어놨냐면 손을 씻어야 되는 것들. 이거는 어떻게 이것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어요.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내려온 책들을 보면 미시나라든지 그 뭐 할라키라든지 이런 그 책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어떤 전통, 랍비들이 옳다라고 얘기한 것을 저술한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그런 전통이 구전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들이 이제는 이것이 성문법이 되어져 버린 거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지금과 같은 것들. 손을 씻고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이건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더 정확한 것. 그들이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부모에게,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이걸 부모에게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 부모를 위해서 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는 모습이 되면 좀 날 텐데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겠던 거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네 물질의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율법을 바꿔버리는.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겠어요. 자기네 유익을 위한 것이었겠어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말씀을 살짝 틀어놓게 됐었을 때는 그게 온전한 말씀이 되어져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다른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유사품은요, 정품이 아니에요. 어떤 자동차는 정품을 쓰지 않고 유사품을 썼다가 이 부품으로 인해서 차가 달리는 중에 망가져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가끔씩 존재하게 됩니다. 간혹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고는요, 100번 운행해서 한 번만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99번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한 번 사고가 나면 그것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유사품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에 살필 수 있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들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주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신 거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대충 알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라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율법에 있다고요? 그러지 않았었어요. 주님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더 중요한 것은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그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중심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 것을 원하는 그것이 중심이 더 큰 것이냐. 복음은요,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주시는 은혜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잘못되게 받아들여서 자기 유익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나 천국 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난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주님의 나라에 가면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참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2세대, 3세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는 고백을 하는 청년들은 전국교회 10%도 되지 않아요. 1%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참된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진정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부자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부자가 근심하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물질의 마음을 쓰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어릴 때부터 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는 물질의, 하나는 주님의. 두 마음을 푸는 거는 유사품인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놓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나태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식을 그냥 이곳에서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더 강력해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유사품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갖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증이 나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크게 드러날 수도 있어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